이거는 오이입니다. 오이가 이제, 이제 다 이제 노각이 돼가지고요. 이 노각도 또 굉장히 그 건강식품이고요. 굉장히 좋습니다. 다이어트에도 좋고, 뭐 여러 가지 뭐 혈압에도 좋고, 아주 좋아요. 이거 오이가. 그래서 뭐 골다공증에도 좋고 아주 뭐 이거 만병통치입니다. 오이가 이 노각이. 그래서 제가 이 노각을 뭐 많진 않지만 한 수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이거는 뭐 뭐 이거 오이 노각 좋은 거는 다 아시더라고요. 큰 걸로만 골라서 한번 따보겠습니다. 이거를 뭐 장아찌를 한다고 그래요. 장아찌. 노각? 이만큼 땄네요, 그래도. 이거 가지고 뭐, 장아찌 한다 그러니까요. 장아찌 뭐 하고 또 무치고, 이런 거 하면 좀 먹을만 합니다. 그건 뭐 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요. 저보고 좀 따라달라 그래가지고, 제가 한번 이만큼 따봤습니다. 그리고 오이, 이 노각이요. 굉장히 건강식품이에요. 굉장히 몸에 좋은 거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주의할 점도 좀 있는데, 그거는 뭐 오이 노각 하면은 뭐다 나와 있으니까요. 근데 조금씩 먹는 거는요 상관없는 것 같아요. 굉장히 건강식품이니까요. 텃밭에 있는 노각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지 말고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잘 알아보시고요. 오이 노각 이만큼 수확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